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보소 관광 중고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로요. 같은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지만 상황에 따라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물어볼 때 징원, 두 번째 실례되는 동작일 때는요. 따라, 뭔가 부탁할 때는 마판,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지, 몇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10 이하의 수를 물어보거나 반드시 뒤에 양사를 취하는 특징이 있었을 겁니다. 이와 비교되어지는 多少, 얼마라는 뜻으로 쓰여서 수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양사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징이 중요하겠죠. 자, 문장 맨 끝에 쓰이는 어기조사 러의 역할 몇 가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뭐 했다는 완료로 쓰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뭐에 졌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했었습니다. 자, 동사 뒤에 상이 왔을 때 떨어져 있는 것을 부착시키는 의미로 쓰였고, 이와 비교되어지는 동사 뒤에 카이가 왔을 경우에는요, 붙어있는 것을 분리, 이탈의 의미로 쓰였다, 정리해봤었죠. 자, 다섯 번째, 서비스 동작의 기본 패턴은요, 와 개인인 동사, 즉 제가 손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다는 패턴 정리해보시고요. 여섯 번째,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말은 뭐뭐 하시겠습니까?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쓰여서 야오 샘마샘마마 이러한 패턴 정리해봤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비해라는 단어는요, 다른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오고요. 두 번째, 뭐뭐 하지 마라는 금지를 의미할 때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왔었다, 이렇게 정리해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로요, 정리할 문법 내용 바로 구조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태조사에 대해 배웠었죠.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그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말, 이것이 바로 동태조사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요, 동사 뒤에 저, 뭐뭐한테 있다는 지속을 의미했고요, 동사 뒤에 러, 뭐뭐했다는 완료를 의미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뒤에 꾸어, 뭐뭐한 적이 있다는 과거의 경험을 의미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구조조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조사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문장 맨 끝에 어기조사 러, 그리고 동사 뒤에 붙는 동태조사, 그리고 오늘 배울 구조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집니다. 그럼 구조조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구조조사라 함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여서 그 어법적 관계를 도와주는 말, 이렇게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덜어 읽혀주는 세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사 덜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흰 백자가 보이네요. 바이더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명사 앞에 위치해서 관형을 이끌어주는데, 보통 명사와 명사 사이에 더가 들어간다, 뭐뭐에라는 소유관계를 나타내죠. 예를 들면 와더슈, 책은 책인데 누구의 책? 나의 책을 말할 겁니다. 후통 두 번째는요,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그 사이에 더가 들어가요. 우리말로는 뭐뭐한이라는 한정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어떠한 표현이 있나 봤더니 漂亮的小姐, 예쁜 아가씨, 이때 더가 들어가는 형태가 보이네요. 자, 두 번째 더는요, 흑톡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투더라고 보여줘서 동사 앞에 쓰여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부사화시켜준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형용사 뒤에 더가 와서 어떻게 부사를 만드는데, 보통 영어의 ly랑 역할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详细的介绍라는 문장은 소개하긴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 상세하게라는 말, 그 사이에 더가 들어간 형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로 뒤에 오는 더가 보일 텐데요, 이때 보어를 연결합니다. 이때 수로 뒤에 따라 붙는 더, 즉 사람 인자가 보여서 런다라고 읽혀주기도 하는데요, 뭐뭐하는 정도가 라는 해석이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면 他说的很好, 그는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라 그래서 말을 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2강 짝수강 시간이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 살을 붙여 실무에서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현금과 카드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您用现金还是信用卡? 현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카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은요, 선택 의문문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선택 의문문의 기본 패턴 기억나시나요? A还是B 물음표. 현금은 우리말 한자 그대로 현금이라 써주고요. 중국어로만 现金하고 읽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투숙 고객이십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您是住宿的客人吗? 이때 기본 패턴은요, 是什么什么吗? 뭐뭐입니까? 라는 기본 패턴에다가요, 투숙하다는 말은요, 머물며 숙박하다는 뜻으로 쓰여서 住宿라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손님이란 말은 우리말 한자어 손님, 객자를 써서 두 글자로 커런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여행 오는 손님, 즉 관광객은 뭐라고 할까요? 라고 고민해 본다면 여행하다 손님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류요 커런, 두 글자로 줄이면 요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래 여행객, 관광객을 의미하는 요커라는 단어가 지금은 중국 관광객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석의 핵심 코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예약하셨습니까? 문장 읽어볼까요? 您预约了几月几号的? 자, 예약하단 말도 표현이 두 가지죠. 한 글자 띵, 두 글자 预订, 같은 표현 위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몇 월 며칠은요, 며칠하는 지와 월을 의미하는 달월자 위에. 자, 며칠한 일은요, 하오라는 단어로 만났는데요. 몇 월은 지위에, 며칠은 지하오, 이렇게 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오가 보일 겁니다. 이 하오의 역할은요, 첫 번째 날짜를 의미하는 며칠로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치수나 사이즈를 말할 때 몇 토라는 호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하오 역할입니다. 자, 문장 맨 끝에 쓰이는 더의 역할 많이 배우셨죠? 뭐뭐의 것,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로 쓰여서 몇 월 며칠의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예약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문장 읽어볼까요? 请告诉我您的预约号码. 자, 중요한 동사가 보이죠? 告诉 동사는 뒤에 사람이 오고 뒤에 내용을 연결하는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라는 목적어 두 개 차는 무슨 동사? 수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약번호란 말은 예약번호라 그래서 위위하오마의 결합인데요. 같은 표현은요, 위딩하오마라 해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번호라는 말의 응용편 한번 살펴볼까요? 여권번호란 말은요, 후자오하오마의 결합이고요. 휴대폰 번호는요, 쇼지하오마. 방번호는요, 방젠하오마. 이렇게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영석의 핵심 코너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체크아웃은 11시까지입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퇴방手续应该在11点以前办理. 자, 체크아웃은요, 방을 빼는 수속이라 그래서 퇴방과 手续의 결합일 겁니다. 11시까지입니다라는 말은요, 11시 이전에는 수속을 밟아주셔야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이셔서 뭐뭐 해야 합니다란 말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로 쓰였겠죠. 이때 쓰이는 조동사 뭐가 있었다? 인가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전치사 짜이 뒤에는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을 이끌어서 일정이나 일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숙박료는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방페이 이텐 20만 한위엔. 자, 숙박료란 말은 쉽게 말하면 방값일 거고요. 이걸 푼다면 방 비용이겠죠. 그래서 방페이 정리해 두시고요. 1일, 2일, 3일, 즉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사흘 동안이라는 날짜의 시간의 양의 표현에는 우리말 한자 하늘, 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T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사흘 동안이란 말은요, 이 티엔, 량 티엔, 산 티엔, 표현되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틀 동안은 얼 튀어나오지 않고 량 튀어나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의 표현은 가격 뒤에 단위가 없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표현 알고 있을까요? 한국 돈 20만 원이라는 표현 어떻게? 20만 한위엔 이렇게 뒤에 단위가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쓰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몇 호에 묵으십니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닌 주 지 하오 방젠. 우리말 한자 살주자의 뜻은요. 살다, 머물다, 묵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몇 호라는 말은 몇 호수라는 말로 쓰여서 지 하오의 결합일 겁니다. 이때 번호를 의미하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한 글자 하오, 두 글자 하오마 이렇게 구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덟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체크인은 15시부터 가능합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入住手续 下午3点 开始办理. 자, 체크인이란 말은요, 들어가 묵는 소속이라 그래서 入住手续의 결합이겠고요. 15시란 말은 오후 3시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오후를 의미하는 下午 뒤에 3点의 결합일 겁니다. 가능하다란 말은요, 언제 언제부터 처리하기 시작하다라는 문장으로 쓰여서 뭐뭐하기 시작하다, 처리하다란 말의 결합 카이시 빤리라는 결합이겠죠.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조식은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오찬 총 자오상 7点 카이시. 자, 조식이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그대로 조찬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오찬이라고 정리해보고요. 시점 표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침, 早上, 오전, 上午, 점심, 中午, 오후, 下午, 저녁, 晚上.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순서대로 같이 정리하면서 외우는 것이 효과적인 단어 암기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패턴일 겁니다. 从什么什么开始라는 패턴은요, 언제 언제부터 시작되다, 시작하다는 말로 꼭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룸 청소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现在可以打扫房间吗? 자,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에 허락 허가를 구하는 패턴 많이 있었죠? 可以什么什么吗? 정리해 보시고요. 청소하다는 말은요, 빗자루로 쓸고 닦다란 동사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단어의 결합은 다싸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룸 청소하다는 말은요, 쓸고 닦다 무엇을? 방을이라는 구조로 다싸오방젠 이렇게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1번째 문장입니다. 몇 시에 객실 청소해 드릴까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您要几点整理客房? 자, 뭐뭐 해드릴까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패턴 要什么什么吗? 정리해보시고요. 여기서는 몇이라는 지라는 의문사가 왔기 때문에 문장 맨 뒤에 말을 빼어버린 문장이겠죠. 몇 시에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볼까요? 몇 시라는 지디엔 뒤에 동사가 와서 지디엔 동사, 지디엔 동사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객실 청소라는 말은요, 정리하다, 손님 방을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데요. 정리하다는 정리, 손님 방을 의미하는 커방이 합쳐져서 정리, 커방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12번째 문장입니다. 몇 시에 모닝콜 해드릴까요? 이런 문장이네요. 您要几点叫醒? 뭐뭐 해드릴까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패턴 아까 또 정리했었죠? 要什么什么吗? 하지만 여기서도요, 며칠하는 지라는 의문사가 왔기 때문에 마가 없어진 문장이겠죠. 그래서 몇 시에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 아까 정리해봤는데요, 지디엔 동사 패턴에다가 모닝콜하다는 동사를 끼워넣으면 되는데요, 모닝콜하다는 말은요, 불러서 깨우다, 그래서 부르다, 짜오, 깨우다, 싱이 만나는 짜오싱,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직원을 객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会派人去客房. 자, 조동사 회 역할은요. 첫 번째, 뭐뭐 할 줄 안다라는 후천적 능력이 있겠고요. 두 번째, 뭐뭐 할 것이라는 추측 구조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뭐뭐 할 것이다, 추측으로 쓰였겠죠. 사람을 보내다란 말은요. 파견하다,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파이런 구조로 보일 겁니다. 객실로 보내다란 말은요. 가다, 손님방으로, 그래서 취라는 동사 뒤에 커방이라는 장소가 왔겠죠. 자, 14번째 문장입니다. 객실료에는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주수费包括早餐. 자, 객실료라는 말은요.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머물며 숙박하는 비용이라 그래서 주수 뒤에 페이가 결합된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주수페이 정리해 두시고요. 포함하되 표현은 우리말 한자 포괄하다는 단어 包括와 우리말 한자 포함하다는 의미의 包含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포함되다란 말은 포함하다, 좋지 않으리라는 구조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라? 包括早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주닌 루이투 유콰이.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즐거운 뭐뭐 되세요라는 패턴은요. 주닌 뒤에 기념일 또는 명절이 오고 뒤에다 유콰이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라는 말은요. 주닌 조모 유콰이.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하는 말은요. 주닌 성탄제 유콰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의 패턴. 어떻게 정리했었죠? A 하이스 B 물음표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是什么什么吗? 뭐뭐입니까? 라는 패턴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가우스 동사의 특징은 사람 목적어, 내용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즉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알려주다는 수요 동사로 쓰였고요. 네 번째, 전치사 짜이 뒤에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을 이끌어서 일정이나 일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에 허락 허가를 구할 때 거의 什么什么吗? 이게 정리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몇 시에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 지이덴 동사, 지이덴 동사 이렇게 정리하면 유용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즐거운 뭐뭐 되세요라는 패턴은요. 주닌 뒤에 기념일이 오고 뒤에 위콰이가 오는 패턴 주닌 什么什么 위콰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